아유. 저 박근식 PD입니다. 아유, 사장님 너무 반갑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과거 지금 십몇 년 전에 살았던 후임자들하고 그 스님들 그때 그 일어났던 일들을 마치 오늘 지금 현재 그 해인사에 살고 있는 스님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, 안 그렇게 일반인들은 오해하기가 쉽게 그렇게 멘트가 됐더라고요. 그리고 모든 저기 멘트에 어떤 특정한 인물을 거론하는 게 아니고 전체 불특정한 해인사 스님들 이렇게 멘트를 해서 해인사에 살고 있는 스님들이 뭐 200, 300분 가량 되는데 그러면 네. 그 모든 스님들이 함께 그 스님들을 이렇게 매도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말 그대로 이제 큰 스님에게 무스님이다 그렇게 방송을 했으니까 저희들은 MBC에게 한번 이런 부분을 네, 네, 네. 좀 물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. 이 프로그램은 조계종과도 무관하고 해인사와도 무관한 프로그램입니다. 어떤 취지냐면 스님 개인의 문제를 저희가 지적했습니다. 그거를 좀 구분하려고 꽤 노력을 했고요. 안희정 지사께서 최근에 좀 성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 문제가 일어나면 안희정 개인의 문제죠. 충남도의 그렇죠. 문제는 아닙니다. 그래서 충남도가 대응도 하지 않습니다. 안희정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담당할 뿐이고요. 저희가 주력하고자 했던 것은 그런 어떤 문제를 좀 생각했기 때문에 두 분 선임의 문제 개인 행위로 국한했고요. 또 그 선임은 지금은 해인사에 계시지도 않고 지금 서울에 와서 교육을 네, 그러니까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문제인 네네. 거죠. 현흥스님을 비롯한 해인사 스님들은 네네. 대구 시내 유흥가에 환대받는 스님들이라고 했습니다. 네네,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2005년이라고 분명히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 요문 문장만 이렇게 잘라서 말씀하신 그런데 그 맥락을 보시면 과거의 일이고 항상 그 십몇 년 전의 일인데 아직도 기억이 난다. 근데 그러면 이 데이터는 저희가 틀리다는 걸 입증해 주십시오. 아, 그렇다면 국민들은 다 분노합니다. 만약에 저희가 네네. MBC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. 네네. 그러면은 네네. MBC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달라고 주실 겁니까? 의심에 우리가 의심하는 거 다 주실 겁니까?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. 아니요. 그 취지가 아닙니다. 현재 우리가 예. 그런 취지가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그럼 잘못하고 있지 않다는 걸 달라 자료를 달라. 제 취지는 이거예요. 아니 오해하신 것 같은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근거 자료가 있는 데이터 아닙니까? 근데 아니, 지금은 왜 그렇게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, 예. 그 유흥업소에 다닌 네네. 그 상황을 재현 옛날 거 재현하면서 네네. 현재 네네. 그게 현재 이제 해인사 관람료에 대한 얘기를 하면 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.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옛날에 유흥업소 다닌 일이 현재도 53%에 대해서는 유흥업소를 함부로 다니며 쓸 수 있는 돈으로 그렇게 오해하기 쉽게 만들어놨다는 거죠. 그거는 이제 뭐 명확합니다. 2007년 해인사 재정 수지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예, 그거는 네. 화면에 그런 근데 그것을 화면하고 저 좀 다른 면이 나온다. 그 뭐 보시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매번 2007년 이렇게 적는 것이 적절한가? 그 고민은 좀 보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. 네. 국민들 입장에서 이것은 제시된 증거입니다. 근데 다른 이 제시된 증거를 억누르려면 또 그만한 강력한 증거를 누르는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이어서 그렇습니다. 말씀만 주셔서 그걸 반영하는 방법도 있죠. 그러나 그것이 어느 정도의 신뢰도를 가질 건가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자료가 있으면 다른 자료로서 같이 맞받아서 반박하는 것이 조금 더 확실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이고요. 문제가 있는 곳에 있으면 단지 취재를 해서 밝히는 게 언론에도 사명이고 네, 예. 그렇죠. 그런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단에 뭐 큰 스님에게 묻는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모릅니다. 사실도 모르고 네, 네. 뭐 오히려 뭐 저기 언론사가 더 많이 알겠죠. 네. 단지 해인사 문제를 언급함에 있어서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도록 현재 마치 해인사 스님들이 아직도 이렇게 유흥업소를 출입을 하고 마음대로 뭐 이렇게 카드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
이런 오해를 일으킬 만한 부분들이 많아서, 그리고 저기 대역으로 지금 내세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현재 마치 그 사람이 해인사에 살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 대역을 꼭 세워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직접 당사자한테 이렇게 취재를 안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마치 지금 살고 있는 누군가가 가짜로 그렇게 무슨 해인사 일을 그렇게 폭로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뭐 검증을 하지 않겠습니다. 제가 뭐 이런 부분은 그 해인사 부분은 뭐 해명 드리지 않겠습니다. 네. 깊이 새겨서 또 저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또 짧을 수도 있고 해서 위에 보고를 드리고 좀 속고해서 깊이 유념해서 좀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. 불편하게 같이 아니면 무슨 말씀 하십시오.